하루 한 번. 클릭 클릭. 5분 수사. 호주 정보. 전 세계에서 다문화 사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형성된 국가이자 높은 삶의 질과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 호주는 오랫동안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착지로 꼽혀왔는데요. 이러한 오랜 이민 역사로 현재 호주의 인구 30%가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가정에서 오직 영어만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채 70%가 안 될 정도로 호주는 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죠.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이민자들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장 많은 이민자를 호주로 보내는 국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호주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낸 나라인데요. 지난 2018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호주 인구의 무려 4% 정도가 영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주 이민자 출신 국가 순위에서 각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와 비교해도 무려 1.5배에 가까운 수치로 호주 내 대다수의 이민자가 영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호주 국가 자체가 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놀라운 수치는 아니죠. 200년 전에는 넘쳐나는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영국은 호주를 개척하고 많은 이민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현재에 와서는 왜 이토록 많은 영국인들이 호주로 이민을 원하는 걸까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춥고 습한 영국 날씨에 비해 따뜻하고 건조한 호주 날씨를 선호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로 꼽혔고요. 두 번째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용으로 꼽혔는데요. 각 국가의 대표 도시 런던과 시드니 물가만 비교해봐도 렌트, 교통비, 식료품비 모든 면을 종합해봤을 때 런던 거주시에 드는 생활비가 시드니 거주 생활비용보다 약 20% 정도 더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많은 영국인들이 임금 대비 생활비가 적게 드는 호주로 이민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로 호주 이민을 원하는 이유로는 호주인 특유의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 및 삶의 태도,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이 꼽혔습니다. 2.6%의 비율로 호주 내 이민자 출신 국가에서 2위를 차지한 중국의 이민 역사 또한 상당히 긴 편인데요. 현재 영어를 제외하고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중국어인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호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1840년 중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전쟁을 피해 많은 중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한 것이 중국인들의 호주 이민의 첫 시작인데요. 이민 초창기엔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호주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전 죄수들이 주로 도맡아 하던 도로, 철도 건설 및 중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50년대 호주의 골드러시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엄청난 수의 중국 광부들이 호주에 들어오며 금채굴로 많은 부와 재산을 쌓기 시작했고 이들의 성공은 이후 중국인들의 호주 이민의 탄탄한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작된 엄청난 교육열에 대한 압박과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에 지친 많은 중국인들이 보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교육문화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호주에 매료되어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이민국가 출신 비율 2.4%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호주 이민 역사는 19세기 영국 식민시대 소수 인원의 인도인이 호주로 소송된 것을 시작으로 1999년대 중반 호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및 기술자원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인도인들이 기술 이민을 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에 능통한 인재가 많고 교육열이 대단한 인도에서 영어권 국가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류대학들이 자리한 호주는 그야말로 최적의 이민지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근래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던 인원들마저도 호주로 발길을 돌리며 점점 더 많은 인도 출신 호주 이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 국가라 불릴 만큼 호주와 닮은 나라. 뉴질랜드가 2.3%의 비율로 호주 내 이민자 출신 국가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꽤나 간단 명료합니다. 뉴질랜드가 아무래도 호주에 비해선 소규모 국가이다 보니 더 나은 구직 기회와 생활 환경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찍부터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지나치게 평화로운 뉴질랜드의 생활과 국내 구직의 어려움을 피해 호주 외에도 미국, 영국 등 해외로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주를 이민 1순위 국가로 고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호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닮은꼴 국가이다 보니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비교적 큰 부담 없이 호주로의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주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 네 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를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호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5분 순삭 호주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호주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